세상을 사랑하는 데는 진짜 많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걸 찾아가는 과정 같아요. 그리고 그 용기와 지혜를 찾으면 그것을 실행해보는 것, 그걸 지켜보는 것, 삶은 그런 것들이 연속인 것 같아. 반갑습니다. 저는 도림사의 템플스테이 팀장 여원입니다. 저는 오신 분들께 이제 항상 하는 똑같은 인사예요. 우리가 불가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이렇게 왔다 그래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1박 2일을 함께 하는 이 모든 것이 전생일부터 약속을 하고 왔다 그래요. 그래서 더군다나 부처님 도량 안에서 만나는 이 템플스테이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약속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서로가 약속을 지킨 그 마음으로 인사하자고 하면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게 합니다. 부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. 부처님을 통해서 대자유를 얻어라. 대자유를 얻어가는 길을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하나라도 알아가셨으면 그 마음입니다. 내 자유를 획득하려면 아무런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알려드린 정화하는 방법들을 꼭 실천하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. 삶이라는 게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통 자체가 또 삶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걸 우리가 이제 그냥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진짜로 이제 아픔이 되는 거고, 근데 그러한 고통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수행이고 나 자신을 단련시켜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에 전환을 하면 그 자체가 또 수행이 되는 거죠. 고통 자체도. 명상이라는 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받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조차 다 내 마음이 하는 거니까 좋은 것, 감사한 것, 고마운 것에 더 집중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미안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